네, 에이스 뽑기 마술. 이 마술의 해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은 세팅 마술입니다. 세팅 마술이란 것은, 미리 이제 카드를 어느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 놓는 거죠. 여기에서는 에이스 4장을 미리 이제 넣어 놓는데요. 중요한 건 몇 번째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에이스 하나를, 다섯 번째에 넣어 놓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열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를. 자,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제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미리 설명하기 쉽도록. 원리는 이제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자, 뒤집어 놓을게요. 다섯 번째, 열두 번째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번에 18번째. 자, 또 에이스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이스 스페이드는 제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섞으면 안 되겠죠? 네, 섞으면 안 되고 그냥 트릭 컷으로 통해서 2단 컷이나 3단 컷을 해서 뭐 이렇게 3단 컷이나 2단 컷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단 컷은 있죠, 강좌에. 자, 그래서 일단 카드를 내려놓고 이제 5에서 7까지 먼저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5를 골랐으면 5는 그냥 다섯 번째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뭐 둘, 둘, 하나를 해두고 그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한 장씩 내려놓으면 되고. 자, 그럼 자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가 이제 빼면 에이스 클로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6을 골랐다. 6을 골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두 장씩. 둘, 두 장씩. 둘, 둘. 이렇게 놓으면 실제로는 이게 이제 다섯 번째지만 둘, 둘, 둘씩 놓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버리면 에이스가 또 나와요. 자, 그럼 7을 골랐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 네, 그럼 이번엔 7을 고르면 어떡할까요? 7을 고르면 둘, 둘, 셋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카드가 이제 에이스 클로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카드를 다시 이쪽으로 와요. 원상복구 시키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11에서 15까지 고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섯 장씩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1. 11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2다. 이게 10장이죠? 12. 이렇게 떼면 되겠고. 13. 이렇게 하면 되겠고. 14.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15. 15 해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아니죠? 자, 그럼 16에서 20까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18을 골랐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그죠? 18이면 또 3장을 하면 되겠죠? 1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똑같죠? 아, 16 했다. 16. 17 이렇게 가면 되고, 18 했죠. 19는 뭐 이렇게 4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20, 20까지 하면 되겠죠. 25장 딱 맞죠.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자, 반을 떼라고 얘기하고, 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3분의 1 떼든지 뭐 떼겠죠. 한개 떼고 이 카드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습니다. 실제로는 바닥 카드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 카드잖아요. 에이스 스페이드가 바닥 카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확인시킨 사이에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는 바닥 카드인지 관객은 몰라요. 자기가 땡 카드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에이스 클로버, 에이스 다이몬드, 에이스 하트.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에 커트한 에이스 스피드가 되는 에이스 뽑기 마술이었습니다 하고 마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